지난 9월 28일 경상남도체육회가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체육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경수 도지사를 만장일치로 경상남도체육회장에 추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과거 AI 구제역 발생 사례와 국내 철새 도래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역량을 집중해 AI 구제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합니다. 경상남도가 10월 1일부터 뇌,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취약계층 뇌질환 검진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경상남도는 제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에 지방비 20%를 추가 지원하는 2018년 하반기 경상남도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 정준입니다. 지난 9월 28일 경상남도체육회가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체육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김경수 도지사를 만장일치로 경상남도체육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3월 선임된 임원과 도민체전, 생활체육대축전 등 도체육회 주요 사업 추진 성과 보고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2023년 전국체전의 경상남도 유치를 통해 도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전문체육 강화와 생활체육 활성화의 획기적인 계기 마련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참석 대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김경수 도지사의 경상남도 체육회장 추대가 의결됐습니다. 경상남도 체육회장에 추대된 김경수 도지사는 체육인이 운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고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과거 AI 구제역 발생 사례와 국내 철새 도래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역량을 집중해 AI 구제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합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전 시군,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등에 가축 방역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과거 AI 구제역 발생 시군과 가금 밀집 사육 지역에는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를 조기에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적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자체 방역 슬로건 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를 정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으로 AI 구제역 발생 사례가 없는 청정 경남을 사수한 만큼 올해도 현장 중심의 예방적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10월 1일부터 뇌와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취약계층 뇌질환 검진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그동안 중증 뇌질환 진단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지만 10월 1일부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종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사를 받은 후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는 뇌, 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취약계층 뇌질환 검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 의료기관의 모집과 비용 부담 협의를 거쳐 검진 대상자를 올해 1,800명에서 2019년에는 6천여 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제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 기업에 지방비 20%를 추가 지원하는 2018년 하반기 경상남도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공고했습니다. 경남형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게 지방비 20%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남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경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를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2018년 하반기에 도비 25억 원을 지원하고 2019년 이후부터 연간 지방비를 116억 원 규모로 확대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000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10월부터 중국 경상남도 산동사무소에 비즈니스 센터와 비즈니스 라운지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경상남도가 10월 한 달간을 가을철 성어기 수산 자원보호를 위한 불법 어업 전국 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육상 및 해상에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상남도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9월 28일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관광 분야 및 관광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부문 최우수상 선정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경상남도가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제1회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후보자를 접수합니다. 제5회 경상남도 지사배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창원시 아라미르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지난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남도연합회가 거창에서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도정 참여를 통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경남 청년 네트워크 위원을 모집합니다. 경상남도에서 초등학생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생활습관 정착을 위해 안전지킴이 일기쓰기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IT, 관광서비스, 무역유통 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9월에서 10월 두 달 동안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글로벌 인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대한 2018년도 이자를 지원합니다. 도내 소재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